자, 여러분. 자, 이제 9월 모평 나형이에요, 나형. 그치? 나형. 자, 시험진 다 갖고 있죠? 네, 없는 사람 없지? 아주 옆에 훌륭한 학생들이 있어요.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서. 아주 훌륭합니다. 이거 아주 그냥, 에? 서울대 가게 생겼어요. 아, 여기도 옆에도 또, 아우, 너무 훌륭한 학생들이 앞에 앉아있고, 아, 진짜 훌륭해요. 자, 여러분. 여기 봐봐. 자, 9평 잠깐 얘기 좀 해보자. 선생님 봐봐. 9평 어떻게 느꼈어요? 네. 뭐 말들이 많더라고. 어떤 사람들은 뭐 6월보다 좀 쉬웠다 이렇게 얘기도 이제 하는 사람들 많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어려웠다 이제 얘기가 있는데, 선생님이 딱 이제 객관적으로, 선생님도 이제 항상 딱 받으면 풀거든. 풀 때. 근데 물론 이제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거꾸로 풀어 항상. 딱 받은 다음에 30번부터 무조건 먼저 풀거든. 30번 풀고 29, 한 28쯤 풀다가 그다음 더안 풀고 다시 21로 가서 21, 20, 28뭐이 정도 풀다 뭐 21, 20, 19뭐좀 풀다가 이제 마로. 예, 그 정도 풀다 마는데. 선생님이 일단 풀면서 조금 느낀 거는 6평보다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풀 때는 했거든. 풀 때는 막상 풀 때는 했어. 근데 다 풀어놓은 다음에 이제 가만히 해설 강의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6평보다 좀 문제가 쉬운 것 같기도 한데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고. 그러니까 이제 요게 그러나 이제 실전에서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조금 더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 알겠어? 왜냐면 뭔가 기존에 있는 문제와는 조금 뭐랄까? 조금 배치가 다르다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도 좀 들었던 것 같고, 여러분들. 그쵸? 네. 그 다음에, 풀면서도 약간 그런 이제, 뭐, 이렇게 좀 처음 보는,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인데도 좀한번더 이렇게 좀 꽈놔가지고 계산이 좀 길어진다는 거야. 이런 문제들이 좀 보여서 막상 풀면서 시간을 조금 많이 허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럼 제가 개념할 때도 그 얘기 했었는데, 봐.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다. 서울대학교에서 예전에 한번 입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놓고서 반을 딱 잘라놓고, 여기 A그룹, 여기 B그룹 딱 놓고선, 시험을 봤어. 입학생들 대상으로. 근데 어떻게 봤냐면, A그룹은 똑같은 문제인데, 난이도를 쉬운 문제 순으로 쭉 배열했어.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열로 어려운 문제. 반대로, B그룹은 어떻게 봤냐면, 똑같은 문제인데, 문제를, 1번이 제일 어려운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어려운 순서대로 문제를 배열해놨어. 그리고 시험을 딱 봤거든? 끝난 다음에 딱 걷어갔더니, 평균점이 몇점 차이 났냐면, 30점 차이가 났대, 30점. 당연히 어디가 높았을까? A그룹이 더 높았어. 그치? A그룹 어땠을 것 같아? 시험지 받자마자 1번, 좀 쉽네. 2번, 쉬워. 3번 막 쉽네. 계속 풀다가 점점점 어려지다가, 이러다 이제 끝났겠죠? 반대로, B그룹 어땠을까? 시험지 받자마자 1번, 뭐야? 이러고 막 거기서 막 허둥지둥 하다가, 아, 못했네. 2번 가보니까, 2번도 어렵고, 막, 뒤에 쉬운 거 엄청 많은데, 그치? 그래가지고 결국에 평균점이 30점이나 났대. 되게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어. 알았어? 이번 시험도 이랬어요. 라는 사람들이 꽤 많아. 꽤 많아. 쌤, 30번이 생각보다 되게 쉬웠는데. 또는, 21번이 생각보다, 옛날 같지 않았는데. 근데 그냥 무조건, 당연히 어렵겠거니? 하고선, 나머지 문제들을 집중하다가, 막판에 가서 보니까,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 뭐, 19번, 20번이 당연히 조금 쉽겠거니? 했는데, 여기서 막, 시간을 또 허비하고, 요런 일들이 좀 발생한 것 같아. 어쨌건, 뭐, 수능도 그렇다라고 무조건 확정적 말하기는 힘들지만, 기존에 원래, 21, 30, 29만 열로 어렵고, 나머지는 되게 쉬운 체제는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 같아. 그치? 분명히 준킬러가 조금 어려워지고, 킬러가 조금 쉬워지는 체제는 문과가 됐던, 이과가 됐던,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으니. 어쨌건, 이제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들, 아까 말한 것처럼, 만약에 되게, 내가 금방 풀수 있는 문제였는데, 근데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어요. 이것처럼 큰일 난 일이 없는 거야. 그치? 또, 어떤 한 문제에 막 매몰돼가지고 거기에 시간을 너무 쏟다가 갑자기 말려가지고 나머지에서 우왕좌왕하는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자 이제 시험 어떻게 보냐면 이제부터 여러분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모의고사를 몇번 봐야 될거 아니니? 그치? 모의고사 같은 걸쭉 보고 이제 혼자 실전 연습을 할때 반드시 이렇게 한다. 잘 들어봐. 자 시험지 딱 받았어. 어떻게 해야 돼? 받자마자 잘 들어. 엄청 빠른 속도로 30번까지 가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험지 받자마자 1번, 2번, 3번. 4번 풀었어? 넘겨. 5번, 6번, 7번 풀다 좀 막혔어. 뭐 그럴 수 있겠죠. 네, 막혔어. 그러면 막혔는데 거기서 잠깐 뭐지? 하고 이랬다가 저랬다 하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조금 시간을 지체해서 좀 늦어졌는데 라는 느낌이 오면 안 돼. 그러니까 7번 조금 푸는데 약간 막히는 듯 하면 넘어가. 8번 풀었어? 9번 또 막혀? 넘어가. 10번 넘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풀리는 거는 빡빡빡빡 풀면서 조금이라도 막힌다 싶은 거는, 이거 조금 생각해봐야겠는데 싶으면 일단 넘어가. 이해갔어? 이런 식으로 해서 30번까지 빠른 속도로 쭉 간다. 그리고 시계를 딱 쳐다보면 한 20분 정도 지나면 돼. 그리고 다시 봤더니, 뭐, 푼게한 반도 안 되긴 해도, 뭐, 여러 가지로 기본적인 건 풀어놓은 것 같아.
그럼 이제 다시 어떻게? 다시 앞으로 와. 아까 7번 막혔다 그랬나? 이제 7번을 조금 차분하게 이렇게 보면 풀려. 그럼 또 아까 9번 막혔다 그랬나요? 그럼 9번을 좀 하다가 또 안 돼? 그럼 거기서 또 막 하면 안 돼. 또 넘어가. 무슨 말인지 알아? 이래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알겠어? 요렇게 시험을 보면 절대로 자기가 확실하게 풀 수 있는 건데 시간이 없어서 또는 막 마음이 급해져 가지고 말려서 못 풀었어요 라는 일이 절대 없다. 알겠지? 그러나 내가 맨날 얘기했죠. 항상 연습해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쨌건 이제 후반전에 왔고 이제 마지막 파이널이잖아. 이제부터 여러분들 뭐 모의고사도 많이 볼 텐데 모의고사 볼 때 선생님이 방금 지금 얘기해 준 방법 있지. 요 방법을 꼭 써가지고 한번 모의고사를 봐봐. 알았어? 이게 진짜 수학 푸는데 효과가 좋아. 알겠죠? 그래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풀어봐봐.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시간 좀 남았을 때 보면 이제 몇 개 딱 남아. 그리고 나머지 다 풀려. 알았어? 뭐 예를 들면 20일 30 딱 남고 다 풀려. 그럼 이제 21번 쫙 집중해서 풀고 오 별것도 아니네 하고 풀고 30번 오 하고 만점. 알겠어요? 이렇게 되면 되는 거야. 알았어? 그렇게 될 거니까 생각하시고 그다음 이제 9평이 끝났잖아. 그치? 9평이 끝났잖아. 선생님이 맨날 이제 하는 얘기지만 이제 9평이 뭐 문제가 어땠다, 뭐 스타일이 어땠다, 뭐가 문제 배열이 어쨌다 저쨌다 되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건 맞아. 맞아. 왜냐면 사실 9월 모의평가 때의 문제 배치가 수능 때 가서 적용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지금까지를 보면. 알았어? 무조건이야 라고 말하기는 또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9월 모평 때의 문제 배치가 수능 때 가서 나오는 경우들이 꽤 많다. 그러니 근데 걱정하지 마. 뭐 이제부터 뭐 쏟아져 나오는 여러 가지들이 다 분명히 그거랑 또 비슷한 거 많이 나올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든지 연습할 수 있게 뭐 선생님뿐만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이 다 제공하실 거니까 그건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고 믿고 열심히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수능 날은 남은 기간 동안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아직도 시간 많아. 알았어? 점수 얼마든지 올릴 수 있어. 알았어? 무조건 시험은 말이야 벼락치기가 짱이야. 알지? 막판에 얼마나 열심히 했냐에 따라 성적 무진장 올라. 알겠어? 그러니까 이제 9월 모평 끝났잖아. 지금 이제 어떡하지 하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로 9월 모평 망쳤는데 수능 대박 났어요라는 사례는 꽤 많아. 알았어? 꽤 많아. 또 반대로 9월 모평 대박 쳤는데 수능 망쳤어요라는 사례도 있어. 바꿔 얘기를 하면 뭐 지금 9월 모평에 내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이제 수능 나는 끝났어가 절대 아니라고. 알겠죠? 여러분이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많은 점수들이 막 바뀌어 나갈 거야. 이해가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맨날 강조하는 거지만 내가 요즘에도 캐스트로 계속 올리는 거지만 지금부턴 내려놓는 게 중요해. 되게 중요한 거야. 내려놓는 게 되게 중요해. 마음속에 나 이 대학 아니면 안 돼. 나 이 대학 못 가면 내 인생 끝이야. 이걸 좀 내려놔야 돼. 알았어? 지금부턴 내가 수학 만점 안 받으면 안 돼. 나 1등은 못 받으면 안 돼. 나 뭐 하면 안 돼. 이거 있잖아. 이걸 좀 내려놔야 돼. 지금부터는 어떤 마음이 되게 중요하냐면 이제 다 끝났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고 될 대로 되라. 알겠어? 나는 어쨌건 뭐 올해 잘 보고 뭐 못 보던 잘 보던 시험 봐서 내년에 점수 맞춰 갈 거야. 그리고 난 내년에 행복한 대학 생활을 할 거고 이제 내 인생에 있어서 약 한 60몇일, 70일 정도를 나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 점수 승복해서 대학 간다. 이거 되게 중요해. 알았어? 원래 학기 초에 막 목표한 대학들 있잖아. 나 이 대학 아니면 안 돼. 내 인생은 이거 아니면 끝이야. 막 난리쳤던 거 있지? 그게 지금은 오히려 독이 돼. 나 이 대학 아니면 안 돼. 이러면 공부하다가 조금 한두 문제만 틀려도 막 알죠? 갑자기 막 마음이 막 이상해지고 막 정신병자처럼 돼버려. 그치? 혼자 막 우울해지고 막 여기저기 상담한다고 댕기고 앉아있고 9평 끝나고 난 다음에도 선생님한테 DM, 뭐 카톡, 문자 통해서 여러 가지 상담들이 왔어. 엄청 많이 왔어. 진짜 엄청 많이 왔어. 솔직히 아직 답변 못한 것도 많아. 혹시 나한테 보내는데 아직 내가 안 읽고 있으면 아직 답변이 밀려서 못하고 있는 거야. 미안해요. 알았어요? 내가 아직도 못하고 있는 것도 많아. 근데 그걸 내가 답변 하나하나 다 해주면서도 내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제 내가 이렇게 거꾸로 한번 물어보고 싶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남은 기간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또 엄청 많이 물어보는데 내가 딱 이런 대답을 하고 싶어. 그러면 지금 9평 끝난 지 그래도 며칠 됐잖아. 그럼 며칠 동안 최선을 다해서 그래 9평 때문에 충격을 받았어. 그래 내가 너무 충격받아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한테 상담을 하는 거야. 근데 지금 며칠이 지났어. 그럼 과연 9평 끝나고 며칠 동안 내가 너무 충격받아서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했으면 돼. 근데 혹시 그냥 그 답변만 기다리면서 며칠 동안 여기저기 상담하면서 어떡하지? 라고 하고 있었다면 미안한데 좀 그래. 무슨 말인지 알아? 공부는 해야 올라. 알겠죠? 공부는 해야지 올라.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
무슨 말 하는지 알아? 지금 좀 찔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정신 차리고 지금부터 하면 돼. 알았죠? 공부는 항상 지금부터. 내일부터가 아니라 뭐 D 마이너스 며칠부터. 뭐 추석 끝나고 이런 게 아니고. 알았어? 지금부터. 알겠죠? 지금부터. 정말 미친 듯이 달리면 된다. 이해 갔나요? 오케이? 알겠죠?